안산 갈대습지공원이 5월 1일부터 재개장했습니다. 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일반인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새가 이동하고 최근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바이러스 생존력이 약화돼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됨에 따라 재개장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산 갈대습지공원은 103만 7,500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습지로 해마다 많은 철새가 찾고 있습니다. 한편 갈대습지공원은 평일과 주말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